하지만 또 2세트 어떻게 될지 모레는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PBA 투어 같은 경우는 매 스폰서 대회가 달라지다 보니까 테이블 색깔도 바뀌고, 그렇죠. 저공 색깔도 바뀌죠. 네. 그러기 때문에 선수들의 분명히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조금 더 발휘가 돼야 되는데, 아, 강민구 선수가 지금 황득희 선수와는 반대쪽으로 시도를 했고요. 네. 정확하게 5 쿠션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는 초구 배치 포메이션 풀어냈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3 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 오, 짧게 빠져나가는데요. 아주 얇은 두께로 직접이나 조금 더긴 쪽으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놓고 내공이 늦게 나오는 약간의 두께를 사용했던 뒤돌리기 형태에서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또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2세트 황득희 선수의 첫 공격. 초구 한점 득점은 사실 큰뭐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제 황득희 선수, 자, 공격을 지켜봐야 되는데, 아, 빗겨치기 공략을 해봤지만 투쿠션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투쿠션으로 직접 공을 맞추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뭔가 내가 스트로크를 했던 부분에서 네,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황득희 선수의 모습이 보였고요. 오, 지금 얇은 두께에 맞고 진행이 됐어요. 네, 뭐 정말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진행이 됐는데 네, 또 강민구 선수 또 득점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맞춰내면서 이제 짧은 각이죠. 그런데 워낙 얇은 두께에 맞다 보니까 그냥 파란공 쪽으로 네, 바로 진행이 돼버렸어요. 네. 강민구 선수도 투쿠션이 되면서 공타로 물러납니다. 뭐 내공이 붙어 있고 뭐 다른 공격보다는 무조건 뱅크샷인데 대회전. 자, 뭐 테이블 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와, 네, 아, 맞춰냅니다. 네. 좋습니다. 뱅크샷 성공. 그리고 또 두공이 너무나 좋게 지금 배치가 됐기 때문에, 자, 뭐 출발부터 뱅크샷 연결이 될수 있는 정말 좋은 황득희 선수의 찬스. 네. 아, 그리고 이것까지 연속으로 뱅크샷 성공하면서 4대1. 지금은 그냥 넣어치기였죠. 네. 회전량은 조금 줄여준 상태에서 거의 뭐 사용하지 않았고요. 3쿠션이 될수 있는 두께 사용이 괜찮았습니다. 네, 단숨에 달아나는 황득희. 지금 뒤돌리기는 조금 까다로운 뒤돌리기예요. 자, 키스 빼내고 회전량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대1. 1세트에서도 팽팽한 상황, 두 선수 8대8 상황에서 황득희 선수의 장타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뱅크샷이 하나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출발부터 이런 장타로 연결이 되고 있는 황득희 선수. 왼손으로 또 얇은 두께. 아, 그렇지만 두께가 또 너무 얇게 맞는 진행이 되고 바로 앞에 있는 공이었는데 우선 뭐 두께에서 조금 실수가 좀 크게 나왔죠. 하지만 1세트에 이어서 황득희 선수가 2세트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았던 흐름이 이렇게 한순간에 또 끊기기도 해요.
강민구 선수의 뱅크샷. 긴 쪽으로. 와. 아, 네. 지금은 조금 운이 또 떨어졌던 마지막 순간에 저 파란 공을 먼저 얇게 맞았고요. 거기에서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랬기 때문에 강민우 선수가 네, 인사를 했죠. 만약에 공이 먼저 맞지 않았더라면 또 무조건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횡운도 따라주고. 아, 그렇지만 연결이 안 됩니다. 강민구 선수 하면 사실 뱅크샷도 정말 잘해내지만 뒷심이 좋은 선수죠. 네. 결승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고디나이 선수에게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 나서 네, 내리 네 세트를 따냈던. 네. 역전 우승. 네. 정말 대단했던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지금 상당히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황득희 선수 아주 멋지게 한번 풀어내려고 했는데 휘어지는 각도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 노란 공을 딱 비껴가는, 아, 또 아쉬운 장면. 원투 이후에 점프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갔고요. 어. 그 이후에 이제 노란 공 득점만 되면 되는데 그래도 빠져나가는 진행. 감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자, 득점이 안 되고. 오, 강민구 선수가 상당히 1세트부터 뭔가 부드러운 득점이 오늘 좀 많이 있어 보였는데 네, 자,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5-4 한 점 차가 됐고요. 황득희 선수가 이 이닝에 5득점 장타를 만들어냈는데 강민구 선수가 정말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민구 선수도 장타가 우선은 좀 나와줘야 경기를 조금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아, 이번에는 시원하게 네, 해결을 했습니다. 빠른 스피드 샷을 만들어내면서 5-5. 보시면 각도를 꺾어냈다기보다는 당점과 스피드를 이용한, 네, 아, 굉장히 앞으로 쭉 내밀어주는 동작이 정말 뭐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또 됐네요. 네, 연속 득점. 옆돌리기. 이번에도 시원한. 자, 뭔가 초반에 좀 득점하는 모습이 너무 정교했던 강민구 선수인데,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좀 되려면 강약이 필요해요. 강할 때는 강한 스트로크가 좀 나와줘야 되고. 네. 너무 부드러운 스트로크만 하다 보면 갑자기 스피드 사용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뱅크샷으로. 자, 연결이 되면 또 강민구 선수의 타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출발 각도가 뭐 시스템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출발인데 강민구 선수가 살짝 보정을 해줬는데도 좀 짧게 길게 빠져나갔어요. 네. 목적과 하나만 맞고 득점이 되진 않았고요. 황득희 선수의 4이닝 공격. 자, 횡단으로. 자, 내려오는데. 오, 힘이. 네, 와, 들어갔네요. 네. 상당히 뭔가 불안한 득점인데 황득희 선수는 딱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노리고 시도를 했습니다. 좀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긴 했죠.
황득희 선수의 타임아웃 요청. 지금 황득희 선수가 멀리 있는 공을 지금 공략을 사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노란 공으로 출발하는 길이 있을까? 또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얇은 두께에서 그렇죠? 뭐 리버스 공략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변화를 줘야 되는 리버스입니다. 네. 와,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원했던 진행이 되긴 했는데 아, 파란 공 쪽으로 또 부족했어요. 아, 지금 잘 찍어줬거든요. 아. 원에서 투로 딱 각도 만들어진 순간에 거의 뭐 득점이 또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네. 네. 약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 지금 네. 좀 꽤 벗어났는데요. 그렇죠. 상단의 당점으로 지금 공략을 하다 보니까 내 공이 휘어지는 진행이 나왔고요. 자, 보시면 코너 쪽으로 잘 들어갔는데 여기 투쿠션 이후부터는 오히려 짧아지는 각도 형성이 돼버리는. 강민구 선수가 사용했던 당점이 우선 높게 이렇게 반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황득희 선수는 원뱅크로 시도를 해야죠. 자, 뱅크샷. 네. 아, 다시 황득희 선수 8대 6. 달아납니다. 황득희 선수 뱅크샷 3개째 뭐 2세트 득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 더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노란 공 쪽으로 네, 각도가 있나요? 대회전으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자 진행되는데요? 와, 아, 네. 아, 정말 멋진 샷. 오. 와, 이렇게 성공을 해내네요. 지금은 회전량이 상당히 좀 걸려있는 상태에서, 자, 원에서 투로 좀 내려갔죠. 상당히 깊은 코너 쪽에 정확하게 지금 진입이 됐는데, 네. 오히려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테이블로 좀 장쿠션 쪽으로 붙어오는, 네, 네 그런 효과, 네. 득점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뭐 스핀볼. 자, 연속 4득점 10대 6. 조금씩 연결이 뭔가 되고 있는 황득희 선수. 오늘 경기하는 모습은 황득희 선수가 확실히 부담감을 조금 덜어놓고 네.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좋은 점수로 지금 연결이 또 잘 되고 있어요. 네, 옆돌리기. 자, 이제 또 한 번의 하이런. 연속 5득점. 자, 2이닝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황득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시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꼭 끌어올려야 되는 네. 지금 황득희 선수고 아, 이 공은 조금 네, 차이가 또 나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제 공수가 조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황득희 선수가 살짝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안 맞아도 수비가 되는 형태거든요. 네. 본인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큐를 한번 살짝 바닥에 이렇게 찍어보는 모션이 나왔는데 좀 분명히 맞춰낼 수 있는 형태인데 놓치고 있기 때문에 황득희 선수도 조금 답답한 상황이고요. 네.
강민구 선수가 지금 이제 뱅크샷 득점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죠. 이번에는 네, 와, 네. 성공하네요. 11대 8. 크라운의 크. 네. 감탄사죠, 크. 그렇죠. 요즘 이 PBA 중계를 하고 계시는 네, 카메라 감독님들도 상당히 네, 유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들어가질 않네요. 뭔가 강민구 선수가 이렇게 또 끊기는 장면이 오늘 또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황득희 선수를 조금 편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놓쳤을 때 황득희 선수가 받는 지금 배치들이 너무나 지금 좋은 배치들이에요. 강민구 선수가 오늘 장타가 나오질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네, 이렇게 옆돌리기로 출발하는 배치 놓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런 득점은 한 점이 아니에요, 대부분. 항상 연결이 조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들이기 때문에, 황득희 선수가 이제 두 세트를 좀 따낸다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오늘 경기 끌고 갈 수가 있죠. 네. 자, 확실히 짧은 쪽으로. 네.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황대키 선수가 이번 세트 또두 점만을 남겨둡니다. 두꺼운 두께 진입을 시켰는데도 내공의 각도를 상당히 잘 줄여줬고요. 정확하게 지금 파란공, 아니, 노란공 쪽으로 득점이 계속 연결이 되는 모습이 황득희 선수의 오늘 컨디션을 조금 볼수 있는 확실한 득점들이 조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뱅크샷. 그렇죠? 자, 이 뱅크샷. 네, 됐습니다. 됐어요. 황득희 선수가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 이렇게 뱅크샷 멋지게 성공을 하면서 1, 2세트 모두 따냈습니다. 네, 지금 2세트에 뱅크샷 무려 4개. 네. 네, 황득희 선수 만들어내면서 지금도 뭐 직접 공략하기보다는 이렇게 마무리를 칠수 있는 3뱅크가 조금 더 확률이 있었던 배치였기 때문에 네. 자, 황득희 선수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 맞춰내는 모습 좋았습니다. 이렇게 황득희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